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3페이지 두 번째 단어 영상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이번 시간에도 필기를 하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줄입니다. Once upon a time, a tortoise and a hare had an argument about who was faster.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해석해보면 Once upon a time은 옛날에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 그 어떤 동화 같은 거 읽어주실 때 옛날 옛날에 옛날 옛적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영어로 Once upon a time이에요. 표현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A tortoise 뭐죠? 거북이와 A hare 산토끼가 Had an argument 그래서 Have an argument라고 하는 표현은요 논쟁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거북이와 토끼가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말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who was faster? 누가? 그죠? 여기서 누가? 누가 faster이라고 하는 건 뭐죠? fast라고 하는 빠른이라고 행사에다가 er 붙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그죠? 비교급이 됐습니다. 비교급에서 누가 더 빠른지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who was better이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최대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네,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who was better이라고 하는 게 이 who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주어로 사용되고요. 주어. 그 다음에 이 was가 대명사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who가 주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바로 여기 이제 적어드린 것처럼 의문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문사절은요 명사절이라고 해요. 명사절, 명사절로 쓰인다는데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되 문장의 형식을 갖는다. 이게 바로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다시 한 번요. 의문사절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는 의문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하원칙이 있죠. 육하원칙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문장이 문장 그 전체 문장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아까 절이라고 이게 이전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문장 형태를 가지고 있다. 문장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명사절이거든요. 근데 이 의문사절로 다시 한번 제가 들어가면 이 의문사절이 명사절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육하원칙이 다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뭐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누가? who? 무엇을? what? 그 다음 언제? when? 어디에서? where? 어떻게? how? 그 다음 또 뭐죠? why? 왜? 이게 육하원칙입니다. 됐죠? 근데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제가 후나 와 한껏 얘는 이렇게 따로 두 개 넣고 얘를 이렇게 네 개 같이 잡았어요. 뭐냐면 이 when과 where, how, why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그 의문사절로 쓰이면 이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 그리고 후나 와서는요 이 뒷부분이 당연히 이렇게 반대말에 얘는 그냥 뒤에 불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후 볼까요? 후 다음을 찾아보세요. 후 뒤를 보세요. 그러면 was faster이라고 해서 앞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나 was은 불완전한 문장이고 나머지 when, where, how, why는 뒤에 완전한 문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두 가지만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어떤 추가할까요? 왜 추가할까요? 뭐가 또 있냐면 위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얘네들을 다 불완전한 문장을 하는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빠른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문사절의 그 형태는 보통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사, 그렇죠? 얘네들, 그렇죠? 위치에다가 위치, 얘네들 포함해서 의문사 나오죠. 좋을까요? 형태는 의문사절이 명사절로 쓰일 때 그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의문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다. 됐죠? Who was faster? 됐어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 또 할게요. 다음으로 할게요. They decided to settle the argument with the race. 이렇게 되죠.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Settle the argument라고 해서 이 settle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조정하다 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데 settle the argument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논쟁을 마무리하다 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논쟁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뭘 가지고? With the race. 달리기 경주곡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특기가 거기죠. 그들은 달리기 경주로 논쟁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desire to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decide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뒤에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죠. decide라고 하는 동사는 결심하다, 결정하다는 뜻인데요. 뒤에 to 부정사만이 와야 되고요. 혹시라도 ing 이렇게 나왔다? 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decide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I decide to go on a diet 잘 해볼까요? 우리 세 개의 결심이죠? 나는 뭐죠? Go on a diet는 이제 다이어트하다, 이제 체중을 감량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체중을 감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여기 만약에 to go가 나온 게 아니라 going on a diet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 문장은 땡 틀리다 이유는 앞에 있는 이 decide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이 뒤에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됐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They agreed on the route. 그들은 어떤 그 경로, 여기서 route라고 하는 경로, 달리기 경주라는 그 경로가 되겠죠? 그 경로에 동의를 했고 이 decide on이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세요. 뒤에 만약에 I agree with you 뒤에 사람이 나왔을 때는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만 뒤에 어떤 안건 같은 것들이 나오면 on을 쓰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they agreed on a route라고 해서 그들은 그 달리기 경주 경로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I started off the race 그 달리기 경주를 started off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The hare shot ahead and ran quickly for some time. 토끼가 shoot ahead의 과거예요. shot ahead인데요. shoot ahead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따로따로 설명하면 shoot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쭉 쏘는 거죠. 총 같은 걸. shoot. 그 다음에 ahead는 앞으로라는 뜻이니까 앞으로 툭 튀어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요이 준비 딱 하면 토끼가 막 튀어나가잖아요. 그 빠른 발로. 그렇죠? 그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끼가 튀어나갔고요. And ran quickly.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빨리 달려갔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에요? For some time. 한동안. 한동안. 그러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막 뛰어가다 보니까 뒤에 거북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 내가 이겼네? 이제 좀 방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무꾼을 알아내서 좀 쉬다가 잠이 들게 되고 그때 틈을 이용해서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토끼가 출발하자마자 앞으로 툭 튀어나갔고 한동안은 재빨리 막 달렸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Knowing that he was far ahead of the tortoise he thought He would sit under a tree for a short time and relax before continuing the race. 이제 토끼의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다는 것도 보여요. He was far ahead of the tortois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여기서 이렇게 he가 말하는 누구예요? 그 산토끼, 토끼를 말합니다. 토끼가 거북이에 훨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he thought 생각한 거죠. 이것도 역시 토끼입니다. 토끼가 생각한 거죠. 뭐라고요? He would sit under a tree for a short time. 그래서 짧은 시간이니까 잠시예요. 그래서 for a short time 잠시 동안 그렇죠. 잠시 동안 나무 아래에서
앉아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앉아있기로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relax, 휴식을 취하게 된 거죠. Before continuing the race. 그 달리기 경주를 계속하기 전에 휴식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쭉 한 번씩만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기 한번 단어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노인이 빨간색으로 된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서 far ahead of 라고 나와있는데, 그래서 ahead of는 뭐뭐 앞에, 뭐뭐에 앞서라는 그런 뜻이고요. far는 원래 멀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멀리 앞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뭐 그래도 되지만 좀 어색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훨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 생각한 거죠. 아 이제 잠깐만 남은 분은 아래에서 앉았다가 좀 달리기 경주를 계속하기 전에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far라고 하는 것을 훨씬 정도로 해석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head of는 뭐뭐 앞에 라고 또는 뭐뭐 전에 누구누구에 앞서서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relax라고 하는 말은 휴식하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ntinuing이라고 하는 것은 continue, 그죠? 계속하다 라고 하는 거에 ing를 붙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표현에 대해서 그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다면 분사 부분이, 분사 부분. 지금 분사 부분이 이번 5과에서는 분사 부분이라고 하는 그 문법의 그 파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나왔을 때 몇 번 나오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세 번 이상, 네 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분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볼 텐데, 여기서는 잠깐 맛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콤마가 있고, 내가 콤마 있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면, 이 뒷문장, he부터 그쪽 race까지가 원래 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knowing부터 towards까지가 또 하나의 문장이에요. 두 개의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에서는요, 문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절대 이 콤마 하나로 그 문장을 붙일 수 없습니다. 두 개의 문장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있어야 하는데 안 보인다. 그럼 그건 뭐예요? 문장이 잘못됐다거나 있어야 되는데 생략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맞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저 접속사는 어디 갔을까요? 생략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로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사 부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일단 접속사가 없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지금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동사도 아니고 그냥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우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가 토끼잖아요. 토끼가 계속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토끼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얘도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는 거죠. 주어도 지금 없고, 그 다음에 뭔가 동사의 형태도, 동사의 형태도 없는데, 이 동사의 형태가 무조건 없는 게 아니라 동사 형태에다가 뭔가 ing를 붙인 형태야. 그렇죠? 이게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그렇죠? 다시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두 개의 문장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접속사인데, 지금 접속사가 안 보여요. 이 문장이 맞다라고 한 전제 하에는 접속사가 어떻게 됐다? 생략되었을 거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문장이 앞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문장과 문장이 합쳐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뒤에 문장에 그 주어는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문장에 주어는 없어요.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that 이하, 그러니까 that 이하의 문장의 주어이지 knowing의 주어는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가 역시 있어야 되는데 없다 라고 하는 걸 봐서 이렇게 주어도 생략되고, 동사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노우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는 보이는데 ing가 붙어서 이게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를 우리들이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의 흔적은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 동사가 있었던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세 가지가 바로 분사 부분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준비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 He sat under a tree and for a fair sleep 이렇게 나왔죠?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았고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니까 원래는 for죠? For a sleep 이라고 하는 말은 잠에 든다, 잠에 빠지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While slowly working on and on, the tortoise overtook him and soon finished the race. 되게 이야기가 빨리 끝나죠? 잠에 들자마자 딱 들었는데 그동안 아주 천천히 걸었던 우리 그 거북이가 그를 따라잡게 되고, 그래서 그를이라고 하는 것은 토끼를 가르쳤죠? 토끼를 따라잡게 되었고 곧 그 경주는 또는 달리기 경주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까지. 근데 그래서 이제 표현을 보시면 일단 온앤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온앤온은요 쉬지 않고 계속하여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앤온이라고 하는 표현 꼭 알아주세요. 온앤온. 그 다음에 여기서 워킹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또 뭘까요? 지금 이 컴마가 또 있죠? 앞에서 봤던 거. 뒤에 the tortoise라고 하는 주어와 overtook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뒤에는 주어동사가 제대로 나와있는데 앞에도 주어동사가 나와있어서 연결해줘야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앞에 있는 부사 부분이랑 좀 다른 특징은요, 이 while이라고 하는 얘가 접속사거든요. 얘와 접속사, 접속사가 나와있어요. 그렇죠?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어쨌든 지금 주어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work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는 보이지만 ing가 붙어있는 동사는 아닌 그런 분사 형태가 나와버렸는데 이것도 분사 그 부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분사 부문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왜 근데 여기서는 접속사가 나왔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일단 가지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분사 부문을 따로 준비했으니까요. 그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왜 접속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속 시원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상사자는 거북이가, 그쵸? 거북이가 쉬지 않고 천천히 걷는 동안 결국 그 거북이는 토끼를 따라잡게 되었고 그 달리기 경주를 곧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The hare woke up, 여기서 wake up이죠? Wake up! 그래서 일어나다, 잠에서 일어나다 그 토끼는 잠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깨어나게 되었고 realize,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요? That he had lost the race. 그가 경기에서 졌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보시면 work up, realized 라고 하는 것과 had lost 라고 하는 것을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영어에서 여기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영어에서는 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제. 볼게요. 시제라고 하는 게 있네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를 갖다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보다 더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 우리가 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이걸 갖다가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기본 3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 3시제. 그런데요, 과거를 또 좀 들여다보면요, 과거의 어떤 사건보다 더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과거긴 과거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도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거를 좀 더 들여다보면 그 과거에서도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인지 이게 나중에 일어난 일인지 그걸 갖다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좀 더 말하기 편하게 만든 용어가 대과거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얘는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났던 과거를 대과거라고 얘기하고요. 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had 플러스 pp 형태가 됩니다. had 플러스 pp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과거를 봤을 때 더 전에 일어났던 과거를 그 대과거라고 부르니 여기 한번 보시면 had lost라고 하는 게 나오고 work up, 그렇죠? realized가 나왔어요. 일어나고 깨달은 것보다는 그 토끼죠. 여기서 히는 토끼예요. 토끼가 그 경기에서 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먼저 일어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뭔가 이 그쵸? 깃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길이 꼬불꼬불해요. 꼬불꼬불 맞아 꼬불꼬불 한데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뭐예요? 나무 토끼 토끼가 어느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북이가 이렇게 갑니다. 그쵸? 거북이가 쩔쩔쩔쩔 이렇게 가는데 얘가 여기 가가지고 와 이겼다 와 이겼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통과해서 흔들고 있으니까 그때 얘가 일어나고 깨닫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긴 게 먼저예요. 그쵸? 거북이가 이긴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잠시 딱 깨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졌구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요. 딸이 귀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때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났던 과거를 대과거라 부르고 그걸 표현할 때 우리가 헤드 PP라고 쓴다 라고 그런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그러나 그래서 however는 어떤 문장에서든지 however랑 이 역적관계상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되는 상반된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however, 그러나 from the ending of this part of the story 이 이야기에 이 부분이 아니 뭐라고 다시요 이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의 엔딩 부분으로부터 그렇죠? 마지막 부분으로부터 the sequel start라고서 속편 후편이죠 후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북이가 와 내가 이겼다라고 여기서 이제 마음이 내려져야 하는데 후편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3페이지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필기한 내용,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돌려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